어디서? 내 자취녀. 아, 내일 오면 자취녀. 나. 너 그 시구할 때도 나온다고 했었다며. 아, 나 나온대? 너가 나온다고 연락했었다며. 어, 나가? 좀 여기. 근데 그 하지. 근데 그 PD가 그거 말로 했다는데. 아, 맞아. 내 오빠한테 내가 나 아, 내가 진짜 대단한 아니 오빠 이게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인입니다. 아니 내가 또 언제 그렇게까지 했대. 그게 아니고 지인입니다. 이게 오늘 삼성 뭐 말하려고 했는데 무슨 날이었더만 무슨 어 그거를 다 시켰어. 그걸 네가 말을 잘 못하더만. 아니 근데 했어 또. 자 내가 아주 베스트 아주 나이스한 우리 베이스볼 선수한테 배웠거든 배웠다고 했거든요. 누군데? It's you. 오빠 나 근데 이거 진짜 잘 던지긴 했지 일자로. 아니야. 오빠한테 배워서 그런 거야. 잘했어. 유지의 구속. 응 아니야. 그때 이겼나? 아, 진짜. 지기까지 했어? 오빠. 태연. 오늘 수선도 졌던데. 내가 수고했잖아. 오빠. 아니 생각한 거보다 잘 던졌어. 근데 나 그날 응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삼성에서 되게 좋아했어. 대부분 시구만 하고 가거나 나 끝까지 다 봤지. 그게 한 5회까지 보고 가거나 그런데 끝까지 볼 그게 없었지. 삼성에선 고마워했겠지. 근데 이제 삼성 팬들은 그랬겠지. 러블리즈 스키처럼 나봐. 아니지 삼성 시구 때문에 다 빼고 갔지. 기아 승리 유지해래. 아 진짜 저는 다리를 이렇게 내가 떼라니까 왜 자꾸 이렇게 하냐고 지금. 이게 다리 때문에 이상해 오빠 오히려. 아니 그 다리를 떼는 게 아니라 뒷다리를 떼는 거지. 아 이렇게? 그렇지 이걸 이렇게 하고 숙여야지 오빠. 시구를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한 거야. 저 시구 잘했어요. 잘하긴 했어. 그러니까 똑같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 3점씩 떠지. 그러니까 뒷발이 나와 열받게 이렇게.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하자 이걸 더 이렇게 숙여야 되는데. 그럼 패대기 칠까봐. 근데 멋있더라 야구 선수들. 예인이는 도착해도 맨날 늦게 올라오는 거지 너보다. 아니. 너보다 자기가 더 인기 많다고 생각해서 맨날 처음 기다렸다 늦게 올라오는 거지. 잘못된 생각. 내가 맨날 내 뒤에 너희들 있으면 너가 항상 보고 예인이가 일찍 오는 거 못 봤는데. 내가 좀 바르는 거지. 아 그렇지. 바르는 거지. 꼰대잖아. 그 예인이는 바르지 못했다? 예인이는 대바라진 거. 아. 나는 바르고 예인이 대바르고.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아. 유씨. 그러니까 예인이가 약간 배디랑 약간 비슷해. 어 맞아 맞아. 대바라지고 약간. 딱 맞춰오고 시간. 그러니까. 미리미리 와야지 이게 방송인데. 어떻게 될 줄 알고. 이해하고 오빠 힘을 실어서 던져지. 오빠 볼링도 못 치면서 아무 소리 하지 말아요. 빨리 시구 좀 잡아줘. 형이 세 번이나 깠잖아 지금. 깐 게 아니라 깠어 심지어? 깐 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그 부탁을 해가지고 두산에 내가 어 제발 한번 성지영 한 번만 시구 하게. 진짜 어떡해 희원 오빠가 그렇게까지 했다는데 오빠 깠어요? 배튼 때문이야 다. 내일 예인이 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내일 예인이 잘 가르쳐가지고 예인이 이제 시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두산 시키는 거야? 아니 예인이는 나보다 못할까? 예인이는 근데 확실히 너무 잘할 것 같아. 아 오빠 예인이가 운동신경 좋잖아. 그래. 내가 예인이랑 운동신경 대결했는데 내가 더 좋대. 무슨 대결을 했는데? 무슨 대결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하세요. 나중에 확인하세요. 볼링장에서도 아니 지혜가 운동신경 예인이는 오빠 볼링을 하루 종일 거의 매일 갔었어. 그래? 응. 그런 것 치면 좀 못 치는 것 같은데. 그래 나는 볼링을 오빠 1년에 한 번 가나. 그때 우리 제주도에서 가고 안 갔어. 삐졌다. 제주도 때랑 거의 비슷하다. 정혜인한테 삐졌네. 오빠 제주도랑 비슷하다 하지 마요. 오빠 나랑 비슷하잖아. 그저 그건 아니지. 오빠 언니 빨리 얘기해주세요. 나랑 비슷하다고. 오빠 진짜 오빠 솔직히 100 한 번 넘어. 너 뭐 잘해? 어? 뭐 잘해? 저 공으로 하는 건 다 잘해요. 오빠! 여러분 시구 다시 한번 보세요. 오빠! 오빠가 나 운동신경 좋다 했잖아. 언제 좋다 오빠 나 볼링할 때 운동신경 좋다 했잖아. 아니 근데 예인이 오니까 예인이가 운동신경 좋아. 예인이가 운동신경 좋은 것 같아. 안 좋아 걔 운동신경. 무용했잖아 무용.
무용과 달라. 나도 한국 무용 했었어. 언니. 그만 도치 근데. 너 맨날 맞아가지고. 어렸을 때. 그때는 때리는 문화가 있었으니까. 아니 그래서 잘했으면 안 맞았겠지. 아 아니야 그건 무조건 때려. 아 그래? 잘해 때리고. 아 잘해. 잘했어. 나 생각보다 잘 던졌어. 근데 네가 말할 때 떠는 게 너무 느껴졌어 내가. 근데 이게 오빠 아. 나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는 인이야. 이게 왜 또 그런 눈으로 인이어 왜? 인이어를 끼니까 다 말해주니까? 아니 아니 인이어를 네. 끼니까 이게 바로 말하면 들리잖아요. 이, 야구장 울릴걸? 야구장 울리더라고. 어. 이게 말하면 늦게 늦게 어. 이렇게 돼. 딜레이가 되니까 내가 말한 게 내 귀로 들어오니까 이상한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리니까 내가 이걸 들으면서 말을 하니까 이게 천천히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 말이. 그 이유야. 나 떨렸지 떨렸는데 떨리지 안 해본 거니까. 아니 우리 보고 그 음악 방송 가서 노래하라고 하면 떨리지 안 해본 거니까. 우리는 익숙하니까 안 떨리는 거고. 근데 네가 너무 이렇게 떨어하는 게 보여가지고 안쓰러웠어 난. 근데 오빠 바로 전화했더라. 어 그러니까. 그래서 오빠가 나 오빠 나 안식처였어. 야 안쓰러가지고 연락했지. 그래가지고 그 스토리 용곱창 앞에서 가리켜주던 거. 그 게시글 올렸어요 오빠. 봤어 봤어. 맞아 저희 콘서트 바로 매진됐어요. 언제? 16, 17, 11월. 어디서? 잠실 체육관 학생 체육관 잠실 학생 체육관. 거기 아직 공사 안 하나? 모르겠어요 저희. 거기 잠실 거기 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어 오늘 모르겠어. 16, 17? 네. 11월? 네. 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매진이어도 아, 치. 앉아. 어, 움직여야 형 11월 16, 17 러블리즈 콘서트 한대. 오빠 안 갈 거야? 야간공 들고 가야지 우리. 오빠들 오면 그거 드릴게요. 우리 그때 뭐 얘기하지 않았나? 콘서트 하면 아, 그 예인이 뮤지컬이었나? 연극이었나? 끝났어요. 아니, 콘서트 하면 커피차 보내준다고 했잖아. 아, 만반 내서 우리가? 만반에서 커피차 보내주세요. 그래, 그래, 맞아. 그래. 오빠 해줄 거예요? 응. 오빠는 완전 긍정적인데 오빠 표정이. 아니야, 보내줘야지. 오빠 방송 켜져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오빠 그때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당연히 보내주지. 형, 그거를. 커피차가 돼서야. 그거를 형 아이템을 거기다 어? 줘. 뭘? 미우새에다. 그래도 미우새. 왜 미우새에다가? 미우새에다 한번 출연하게. 커피 차가서 뭐 그거 우리 타게?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 우리가 러블 우리 사랑하는 예인이랑 지혜 팬들에게 우리가 조공하는 거. 오 추천어? 아 러블리너스. 러블리너스 남자분들이 대부분이시겠네. 아 여기 팬클럽 이름. 오 좀 뭐 베트남에서 남자분이 대부분 아니야? 많이 겹치지. 예은 진짜 왜 얼음 나오나? 컵 있어? 못 천잔 나갔다. 아 유희관 이후로 가야 되나? 유튜브 촬영하러? 어 너무 좋은데? 미주도 있잖아. 맞아 미주도 있어. 여기다가. 어 정리해 왜 안 와? 걔 일부러 늦게 온다니까. 아 그 주인공이라? 주인공은 늦어도 되지. 왜 주인공이야? 뭐 하다 왔니? 네, 저 행사 갔다 왔어요. 그래. 응? 돈 벌었네? 아니, 돈 안 버는 행사. 오빠, 요즘 행사 돈 벌기 힘들어요. 왜? 술 취했지, 요즘? 술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이제. 이제 금주하는 거야? 콘서트 준비하나? 어, 몸 관리해야지. 요즘 계속 연습하고 있니? 아니요 아직. 언제부터 해? 애들 시간 8명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그게 쉽지 않겠다 스케줄이. 8명 다 안 되면 몇 명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나? 네. 빠진 자리는 누가 대신 하고 막 이렇게. 어 그래서 되는 애들 우선 하고 최대한 많이 하는데 우선 아니 아직 샌리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샌리시트가 나온 지. 어 그제 나왔나? 샌리가. 콘서트 보러 가야겠다. 오세요. 같이 갑시다. 가야지.
오빠 안 갈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목소리 시간 되면 가야지. 미안한데 오빠 콧구멍이 안 갈 콧구멍이야. 아, 아니야 시간 되면 무조건 가야지. 오늘 가가지고 굵은 목소리로 응원하자. 거기 다 굵어가지고. 사랑해요 러블리스 막 이렇게. 러블리스 다 굵어. 아 그래? 다 남자. 거기 남자. 다 남자라니 옆에. 우리 혼나 우리 가면은 근데 환영받지 못할 것 같은데. 왜? 우리, 엄청 좋아할 거야. 우리가 좋아하는 예인 지혜랑 친한 척한다고 막 뭐라 할 것 같아. 친한데 어떡해. 오빠들 사진 찍어달라고 아주 난리일 거예요. 나이대 비슷하다는데. 어, 그렇게 연령대가 높아 너네? 네, 좀 높아요. 저희 70대 할아버지 새쌍둥이도 있었었어요. 어? 70대 할아버지 새쌍둥이. 70대 할아버지인데 새쌍둥이야? 응, 그것도 우리 데뷔 좀 한 안녕 아츠 때인데 팬사인회였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어? 똑같은 사람 또 오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 또 와. 근데 보니까 새쌍둥이였어. 80대이시겠네 지금은. 건강하셔야 되는데. 뭐야? 아니 지금 전 저희 팬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가볼게요. 어디 가요 오빠? 응 가야지 이제. 생방 잘해. 함께? 생방 가볼게요. 함께요 오빠. 추석 잘 보내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메리 추석. 추석 잘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오빠. 내일 건강하세요. 몸 관리 잘하고. 내일 잘 보내세요. 내일 촬영 잘해. 화이팅 오빠 안녕. 예인이 내가 아주 반 죽여먹겠네. 아 좋아요. 기 좀. 기를 죽여놓으라고. 왜 기를 죽여야 돼? 저랑 촬영하고 기가 살았거든요. 자친이 하나 더 나와요 여러분. 저랑 찍었거든요. 어 이거 뭐야? 뭐예요? 침냥이? 침착맨 카드인가 보네. 귀엽다. 자, 안녕. 우리 생방에서 만나요. 될까요? 네. 빠빠이. 보겠습니다.